저는 오늘 70m 피치샷을 피칭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송곳 피니쉬로 너무 피치샷을 잘해서 동반자들이 무서워할 만큼 잘 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송곳 같아. 아, 진짜. 송곳 피니쉬는요, 말 그대로 두 팔을 이렇게 쭉 뻗듯이 찌르듯이 피니쉬를 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피치샷을 할 때는 거리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서 손목이 캐스팅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두 팔을 쭉 찌르듯이 피니쉬를 하게 되면 임팩트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니까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와우, 야, 진짜 송곳 같았어요. 나이스. 진짜 송곳인데? 송곳 피니쉬를 하기 위해서 두 팔을 쭉 뻗게 되면 오른쪽 어깨 회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피니쉬까지 도착했을 때 오른쪽 어깨 회전이 충분히 잘 되게 되면 스윙의 클럽 패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스윙의 방향성까지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70m 남은 지점에서 좋은 찬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어깨 회전 이용해서 피니쉬 쭉 찌르면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오, 굿샷. 네. 방향성 점점 좋아져. 와. 오, 그런 거. 납득할 뻔했네. 세 번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치샷을 할 때 중심 이동은 보통 왼쪽에 6 정도 두고 스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저는 오늘 5:5로 두고 스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오히려 왼쪽으로 중심을 두고 했을 때 백스윙이 가팔라지면서 다운스윙 때 너무 깊게 임팩이 들어가면서 뒷땅이 나게 되고요. 그럼 비거리 손실로 이어져서 컨트롤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오히려 5:5로 주고 몸의 회전으로 임팩트에 자연스럽게 중심 이동을 해볼 겁니다. 오, 자, 이거 너무 좋다. 오, 자, 이거 너무 좋다. 소리도 송곳 같았어. 오, 오, 자, 자. 그럼 마지막 비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송곳 피니쉬를 쭉 찌르듯이 했을 때 피니쉬의 밸런스는 왼쪽 무릎과 회전을 이용해서 도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피니쉬에 가는 중심 이동을 몸의 회전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팔로 피니쉬 모션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임팩트에 내가 조절한 힘만큼의 좋은 힘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팔로 만든 피니쉬는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송곳 피니쉬라고 해서 이렇게 탁 찌르듯이 가다가 네. 너무 가속이 붙어서 공이 뻑 나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덜 수 있을까요, 그건? 지금 제가 팔을 쭉 찌르듯이 뻗어라 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팔의 움직임만 이용해서 컨트롤을 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잖아요. 근데 스윙을 할 때 팔을 내 몸에서 멀리 뻗은 자세를 유지해서 스윙을 하려고 하면 결국 몸의 회전이 좋아야 합니다. 결국 팔로 움직이게 되면 팔이 뭔가 가까워지지 멀어지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몸 회전을 이용해서 임팩트 컨택이 좋아지니까요. 그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